2.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 사역의 중심.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사람의 창조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형상과 동작은 얼마나 명확하고 훌륭한가, 행동은 마치 천사와 같고 이해력은 신과 같다,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장은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령하고 기묘한 능력을 지닌 존재, 가장 빼어나고 뛰어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성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으뜸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결코 우연이나 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기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 노라우트 니플레티입니다. 노라우트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의 수동 분사형이며, 니플레티는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뜻을 가진 팔라의 수동 완료형입니다. 따라서 노라우트 니플레티는 원어로 나는 경외스럽고 경이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묘 막측은 한자어로 신통하고 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솜씨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실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크게 두 번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는 전 우주와 만물에 포함된 사람의 기원과 위치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25절에서는 언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에 창조하신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두셨다는 사실과,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분명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귀성은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바라가 세 번이나 쓰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친히 창조하신 행위에만 쓰이는 히브리어 바라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세 번이나 쓰인 것은 인간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날 최고 절정에 이르렀음을 강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라는 창세기 1장에 다섯 번 나오는데 나머지 두 번은 창세기 1장 1절, 21절에서 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사람의 창조는 창조 중에 창조요, 모든 창조의 면류관이며 초절정이었습니다. 3.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사는 헬라어 에가페센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또한 세상은 모든 종류의 인종,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절대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우매무지한 짐승은 결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며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속 사역을 담당케 하신 것도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보실 때는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사하고도 남는 천상천하의 가장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도 아가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 가라사대는 헬라어 엘레겐으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고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과거로부터의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여쭈었을 때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단 한 번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을 리 없습니다. 패역한 인간들이 예수님께 죄악의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에는 원수가 없고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에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정작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겨우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천문학적인 X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만일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것으로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완전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인본적인 사랑도 존재합니다. 가족이나 동족끼리의 사랑인 스톨게, 친구끼리의 우애적인 사랑인 필레오,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 등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제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 필요나 조건에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먹고 입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면서 죽음에 이른 사람까지도 구원하여 살리는 무궁한 생명력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며 보배 중에 보배이며 최고선입니다. 실로 사람의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범죄하여 타락한 순간 그 자리에 곧바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창세기 1장 26, 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볼 때 형상과 모양 두 단어 사이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와 우리의 모양대로는 표현 양식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단어는 실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실체와의 유사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중요한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1.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으로 상징하다, 윤곽을 잡다라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에서 파생하여 어떤 실체의 모방 또는 표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음받은 너무도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피조물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특권과 존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각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8편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시편 8편 5장에서 8장을 볼 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제 특성대로 바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역동적인 권세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2.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은 히브리어 데무트로 닮다, 유사하다라는 동사 담아에서 유래되어 닮음, 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덕적 형상,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 영적 형상, 몸에 반영된 형상이 모두 하나님을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도덕적 형상입니다. 도덕적 형상을 요약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은 문자 그대로 옛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지식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지식입니다. 또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의와 거룩은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었으며 진리에는 테스 알레데이아스로 의와 거룩을 둘 다 수식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된 지식, 참된 의, 참된 거룩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덧 입어야 할 새 사람, 곧 창조 본연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는 우주적 신사입니다. 둘째,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써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바른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바른 이성과 바른 지능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물을 이해하며 느끼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능을 통해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적 감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바른 이성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형상이 깨어졌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적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영성과 불멸성을 갖게 됩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영성을 가진 아담은 육신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되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불멸성은 죽음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넷째, 사람의 몸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불멸하는 영혼의 기관이요 피조물들을 주관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장차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신 말씀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셨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크게 여기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바른 성경 시편 8장 4,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